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에 좀 친근하고 예능 이미지가 많아서 혹시라도 이렇게 스릴러고 무거운 장르의 영화는 조금이나마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 걱정을 묻지만큼 시나리오와 캐릭터가 너무 좋다는 생각에 그냥 좀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,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뭐 관객들이 보시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지만 걱정한 것만큼 네,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믿습니다. 네. 뭐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 걱정을 앞서는 또 노력이 있었을 거고 워낙 또 연기를 잘 해내면 거기에 대한 패러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, 나중에. 분명히 런닝맨 식구들이 이제 송지호 씨가 이제 딱 오면 이제 왔어? 이거 패러디 많이 할것 같더라고요.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씬이 워낙 인상적이어서. 그렇지 않겠습니까, 고현 씨? 예. 아, 그러네요, 진짜. 욕심나는데요, 그거? 그쵸. 예. 송지호 씨가 올 때마다. 예. 예. 이제 한번 왔어? 해주시겠어요? 이제 왔어? 이거 욕심납니다, 진짜. 했다, 먼저 했다. 좋습니다.